대형마트, 백화점과 같은 곳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 보면 에스컬레이터 옆 삼각 보호판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.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이 삼각 보호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? 흔히 삼각 보호판이 달린 장소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이 매우 볼거리가 많은 곳입니다.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면 우리는 자연스레 이러한 볼거리들의 눈이 가게 됩니다.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상체나 머리가 에스컬레이터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. 이는 자칫 신체 일부가 에스컬레이터에 부딪히거나 끼거나 이용객이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객에게 위험을 알리고 경고하는 것이 바로 삼각 보호판의 역할입니다. 삼각 보호판은 에스컬레이터의 핸드레일과 천장이 교차하는 곳에 있습니다. 만약 에스컬레이터의 핸드레일과 천장이 교차하는 부분을 지나기 전 신체의 일부가 튀어나올 경우 삼각 보호판에 부딪히게 됩니다. 이러한 충격이 사람 또는 물건이 협착되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니다. 지금까지 안전한 에스컬레이터 이용을 위해 협착 사고를 방지하는 삼각 보호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